안녕하세요. 우영아TV 우영아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골다공증 치료로 본인이 홍화씨를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뭐 저희 부모님께 그런 얘기는 들어봤었는데 뭐 제대로 한번 찾아본 적은 없었습니다. 과연 홍화씨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여기 댓글 보시면은 제 영상에 보시면은 미카엘라 님이 홍화씨 가루를 먹을까도 합니다. 그래서 과연 이 가루가 효과가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파란 창에 보면 홍화씨 골다공증 효과라고 제가 검색했더니 블로그라든지 지식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골다공증에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홍화 씨가 진짜 뭔가 찾아봤더니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골다공증 등 뼈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뭐 동맥경화 질환, 중풍 그리고 골절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. 이 홍화 씨는 생긴 거는 이렇게 뼈처럼 생겼는데 아시꽃 홍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뼈에 꼭 필요한 약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히 골다공증이나 골절에 효과가 좋고 출산 후에 느슨해진 뼈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과연 근데 좀 검증이 됐는지 외국어로 한 불리니까 Safflower See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그 그대로 따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. Safflower Seeds Osteoporosis니까 홍화 씨가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는지 했는데 보시면은 그 위에서 노란색으로 된거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뼈를 형성하고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Beneficial Effect 그 논문학적으로는 검증이 된게 없다라고 이렇게 구글링은 돼 있고요. 근데 밑에 논문 검색 보시면은 알람 MR 이라는 사람 외국 사람 같아 가지고 이분이 홍화 씨의 효과에 대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있었고 또 다른 비슷한 저널도 보면은 이 Safflower Seeds 홍화 씨에 대한 효과 근데 대부분 이제 쥐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. Rats가 이제 쥐죠, 쥐. 동물 실험용 쥐로 했을 때 효과를 보고하고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그분이 쓴 논문도 보면은 이제 이 홍화 씨의 효과를 쥐를 통해서 우리가 난소절제를 통해서 골다공증 유발하고 그 쥐를 통해서 이제 연구한 건데 전북대학교랑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논문입니다.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홍화 씨가 뼈의 골절을 회복하게 도움을 주는데, 이게 특히나 OVX라는 그런 그 뼈의 예방에 효과적이고,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호르몬 물질 자체를 자극해서 골 형성을 촉진시킨다 이렇게. 결론 지어져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홍화 씨가 가능한 possible roles 그러니까 우리가 난소가 절제된 쥐에서 골다공증이 돼 있는 그 케이스를 개선해 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. 그래서 이 홍화 씨가 이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지는 논문상으로는 된게 없고요. 쥐들 통해서 논문이 검증돼 있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나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연구되어 있는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입니다. 드셔도 되겠지만 너무 맹신하지 말고 골다공증 약물과 주사가 있으니까 그 치료를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카엘라 님도 이 영상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
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